안녕하세요. 원정입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바른 움직임은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깊은 복식호흡은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지요. 서울시청 운동선수 두 분을 모시고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에코얼스 요가 동작을 해보실까요? 자, 양발을 나란히 모으시고요. 양손을 골반에 얹습니다. 오른쪽, 왼쪽 발목을 앞으로 밀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자, 고관절, 슬관절,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자, 발목을 충분히 움직이셨으면 이제는 손을 툭툭 털어서 말초신경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 좀 더 움직임을 크게 해볼까요? 위아래로 툭툭 털면서 팔과 어깨에 오는 피로까지 잘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움직이셨던 발목 운동과 함께 해볼까요? 위아래로 팔을 움직이면서 발목을 움직이시면 운동의 효과도 있어서 심박동도 좀 올라가게 되고요. 그만큼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빠르게 하시는 건 몸에 부담이 오니까요. 가볍게 움직이면서 천천히 심박동을 높여줍니다. 몸을 깨우면서 마음의 걸림을 툭툭, 또 생각의 걸림을 툭툭 털어내보세요. 자, 다리를 골반 넓이로 벌립니다. 마치 투명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앉아보세요. 머리에서 골반은 세로 일직선이 됩니다. 옆에서 보시면 턱을 당겨서 머리와 골반이 세로 일직선이 된 상태죠. 턱을 가슴 앞쪽으로 당겨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은 왼쪽 측면을, 왼손은 등 뒤쪽을 쳐줍니다. 다시 왼손은 옆구리 측면을, 오른손은 등 뒷선을 쳐줍니다. 신장 부위와 간장 부위를 자극한다고 생각하고 두드려보세요. 자, 팔이 긴장되지 않게 어깨부터 편안하게 이완시켜주시고요. 시선은 손끝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담긴 부담을 계속 털어낼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는 배 주변을 자극해볼까요? 배꼽 주변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어보세요. 항문괄약근을 조이시고 툭툭 쳐줍니다. 장내의 노폐물을 내보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체내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좌우로 치면서 복부 전체가 자극되게 해보세요. 체지방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른손을 배 위에 얹으시고 왼손을 그 위에 얹어서 시계 방향으로 자극합니다. 장의 움직임 그대로를 유지시켜주는 방향이죠. 자, 충분히 열이 났다 생각하시면 오른손 바닥의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가슴 앞쪽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가슴 앞 뼈가 만져지는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까지 올라갑니다. 호흡기를 열어주면서 가슴이 답답할 때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호흡기가 좀 약하시거나 늘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깊게 쉬기 어려우시다면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반복해보세요. 자,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등 뒤에서부터 가슴 앞까지 늑골뼈 사이사이를 눌러보세요. 자, 늑골은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틀인데요. 많이 아프시거나 찌릿한 느낌이 있으실 때는 그런 자극점이 없어질 때까지 자극해줍니다.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극만으로도 오장육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신 운동을 해볼까요?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늘려줍니다. 기지개를 켜듯 최대한 늘리셨다가 내쉬면서 툭! 다리 앞쪽 위장경을 자극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늘려주셨다가 내쉬면서 다리 아래 정강이 뼈를 치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옆에 단경락을 칩니다.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늘리셨다가 내쉬면서 다리 아래쪽을 칩니다.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늘리시고요. 이제는 다리 뒤쪽 방광경을 쳐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늘리시고, 자, 빨리 움직이시지 않게 주의하세요. 내쉬면서 다리 아래쪽 방광경을 칩니다.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늘려보세요. 모든 긴장을 풀었다가 내쉬면서 툭 다리 안쪽 심장, 비장, 간장경을 칩니다. 마시면서 모든 피로감을 다 풀어내시고요. 내쉬면서 툭 떨구어서 이완시켜줍니다. 자,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셨나요? 아주 쉬운 동작이니까요. 일과 중에 잠깐의 시간을 내셔서 필요하신 부위를 자극해보세요. 항상 밝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고 상쾌한 하루 되세요.